자, 생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생방 맵은 랑그레스 1대1이고요. 예, 우리 훈들들님과, 예, 우리 한스 퍼킹 커피. 예, 한스의 그 유명한 맛없는 커피님의 리플레이가 아니고 생방 1대1 전개가 되겠습니다. 맵은 랑그레스입니다. 생방을 해야 돼. 생방을 해야 재밌잖아. 그죠? 자, 바로 경기가 시작됐고요. 저는, 예, 목적으로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시 지역, 미국, 예, 우리, 훈덜덜님, 그리고, 예, 저, 우리, 몇 시고, 이거. 예, 7시 지역, 국방, 예, 우리, 저, 한스커피님, 맵은, 예, 30프레임 잘 나오네. 자, 맵은 랑그랬습니다. 로딩이 빨랐어요. 느낌이 좋네요. 예, 이런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하죠. 자, 엔지니어 한 개는, 예, 일단은 식기를 먹으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벼락을 짓는 모습입니다. 2엔지니어죠. 3엔지니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국방은, 예, 1티어를 짓고, 피오니어고요. 렉 걸림, 더럽다, 국방. 렉 걸린다고. 볼게요. 업맵도 있는 건가? 예, 업조 맵을 구현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미삼아 모드이긴 하지만은 예,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세요. 지금 여기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모드 설치하시고 예, 게임에 접속하시면은 예, 우리 저 이렇게 1대1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해 주세요. 제발 좀 보고 있는 당신 깔고 지금 오란 말이야. 방송 좀 하자. 사람들이 없어 방송을 못 한다. 이게 뭔 일이고, 이게. 예.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국척 지금 전략거 좀 먹고 있고요. 이거 먹고 뭐 기름 먹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16뮤니션과 10뮤니션을 또 먹고 있고요. 자, 오기름 먼저 먹었다는 거는 좀, 초반부터 기름을 빨리 많이 먹겠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단 먹고 지금 땅도 안정적으로 먹어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16뮤니션을 먼저 먹는 거는 국방이 또 초반에 뮤니션을 많이 먹으면 화방 엔지니어나 아니면 국척의 50, MP50, 아, MP40 만화사공을 빨리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괜찮죠. 그리고, 예, 우리 미국은 엔지니어 놀고 있네. 뭐하노? 놀지 말았니?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 자샤! Kick your ass! 예. 그리고 중앙지역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먹고 있고요. 자, 이 거점이 이게 지금 그, 이 맵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이, 그 전략 거점 3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거를 어떻게든 먹고 서로 저기에 있는 거를 끊고 끊어내고 이런 게 참, 이 맵이 참 가장 중요한 거라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나참이맵볼 때마다 왜 빨래줄 씨. 빨래줄 볼 때마다 좀 뭔가 괴리감을 느껴. 자, 우리 국민적 단병 이제 중앙으로 와가지고 빅토리스 먹고 있고 엔지니어에 째고 있죠. 자, 3엔지니어죠. 그래서 라이플맨 하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라이플맨 하나 부랴부랴 다시 생성되고 있고요. 기름 상황이 제가 지금 40이니까 아마 35 정도 있을 거예요. 37 정도 있을 건데 바로 지금 보급창 이런 거못 올립니다. 뭐 의무대 올릴 수는 있지만 200력 가지고 지금 의무대 올릴 이유도 없죠. 자, 엔지니어와 예, 라이플 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좋고요. 자,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저걸 견제해야 되죠. 그런데 국민적 단병과 피오니어 같이 있어요. 엔지니어! 아, 엔지니어 다운! 아, 엔지니어. 예, 안타깝습니다. 자, 피오니어! 아, 이건 못 잡을 것 같아요. 예. 엔지니어와 피오니어는 질적으로 틀린다는 거. 양적으로는 비등할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틀립니다. 계속 볼게요. 자, 라이프맨 결국은 이제 째고요. 그리고, 예. 우측 지역에 있는 식기름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우리 한스커피님입니다. 괜찮죠? 이거 원 두금 한 소리였어. 질보단 양 어디서 화성 있는 냄새가 큰큰큰 예. 갈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 화성 있는 냄새 모르겠다. 자, 우리 집에서도 농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 국민측 단병이 세 군데나 있으니까 이거 뭐 집에 들어가나 마나 소용없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자, 지뢰 좋죠. 아, 지뢰 예, 괜찮아요. 이거 여기도 좋지만은 또 여기 설치하는 것도 많이 좋겠죠. 지뢰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요. 자, 라이플맨 세 군데째 지금 배치되고 있고, 이래 되면 엔지니어도 지금 한 군데 더 뽑을 지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이플맨 네 군데를 먼저 뽑는 게 아마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마 라이플맨 세개 뽑아놓고 뭐 스티키밤, 손수류, 막 밥, 이런 거 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국방은 이제 더럽게 여기다가 또, 벙커를 짓는 모습입니다. 벙커 위치가 썩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벙커 위치를 여기를 상당히 선호하는데. 자, 일단 여기에 벙커를 짓고 아마 메디 벙커로 끌어야 될것 같아요. 설마 요지 해놓고 뭐 MG 벙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국민적탄 병이 있고, 여기에 지금 뭘 넣었는데, 이게 MG인지, 아, 국민적탄병 같아요, 이거. 아까 삼국적이 했잖아. 국민적탄병, 예, 건물 안에 넣어놓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우리, 연합군은, 미군은, 예, 좌측 지역으로 술 내려오고 있습니다. 좋죠? 자, 빅토리 포인트 먹었고요. 예, 결국 이 게임은 빅토 싸움, 빅포 싸움이기 때문에, 빅토리 포인트 많이 먹어야 돼요. 자, 빅토리 포인트 500대 459로, 예, 연합이 앞서가고 있고, 미미하죠. 자, 엔지니어, 피오니어. 피오니어, 예, 이건 살아갑니다. 이건 살아가고, 10유니션 끊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좌측 지역에 있는 10유니션, 10기름도 먹고 있는 연합입니다. 괜찮죠? 자, 기름이 지금 제가 99, 100을 찍은 거 보니까 85는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지금, 연합이 지금 뽑고 있는 게, 예, 라이플맨 맞죠? 이런 바업을 해도 돼요. 바업을 하고, 뭐, 저 보급창 올릴 수도 있고, 뭐든 할수 있어요. 지금 기름 많으니까. 그리고 엔지니어 또 하나 뽑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적탄병 세 군데에 지금 피오니어를 한 군데 더 뽑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티어를 지금 건설을 한것 같고요. 2티어를. 네. 2티어 건설했겠죠. 난안 보인다. 볼게요. 자, 중앙 지역에 있는 전략거점까지 같이 먹은 우리 연합이고요. 한 가지 이제 여기 이 교전에서 좀 아쉬운 거는 엔지니어 지금 화염방사 업그레이드까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뢰 밟았죠. 하, 지뢰. 자, 그리고 화염방사 피오니어, 예. 아, 도망가야죠. 아이,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지금,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병력이 이렇게 잘 뭉쳐는 있는데, 좀 쌓인 형국이고, 그리고 화염방사 피오니어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살짝 빼고, 지금 중앙 지역에 있는 뮤니션에서 다시 교전을 하는 모습. 국방, 예, 1업했죠. 500 1업했습니다. 국척. 아, 예, 국척 살아가고요. 이동 공격을 했는데, 예, 국척, 지금 도망가는 국척을 자동 사격을 안 해준 안타까운 모습. 아, 예. 이거 뭐죠? 아, 아니죠. 끊기진 않았는데, 예, 병력 손실이 좀 막심해요. 안타깝죠. 입니다. 그저 울지요. 자, 그리고 엔지니어. 또. 아, 예, 이건 살아갑니다. 예, 딱총이었다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국민적탄병과 지금 2티어에서가 아니라, 예, 지금 메디벙커에서 지금 더 척탄병이 재편성된 모습이고요. 그렇죠. 슬슬 시작됐습니다. 예, 슬슬 시작됐어요. 메디계 공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전투병이 하는 건지. 자, 의무대를 올리고, 예, 지금 또 누적 데미지를 다시 또 해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보급창까지 올리죠. 기름이 남아도니까. 그리고 보급창도 올리고 메디펑크 그 의무대도 올리지만 또 바업도 바로 할수 있어요. 국방 상대로 지금 국방이 또 삼국척에 지금 또 이렇게 메디펑크가 지었으니까 이러면은 바업도 요구만 하지만은 바업하면서도 또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보급창 올릴 때가 아니라 바업하고 지금 데모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데모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데모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메디펑크를 날려야 되는데 아 어떻게 되지 계속 모르겠습니다. 메딕을 잡더라도 바업을 한 라이플이 잡는 거하고 일반 라이플이 잡는 거하고는 또 속도가 다르죠. 자,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척 한 명이고 바로 건물 선점해버리는 거 좋죠. 그런데 바로 예 수류탄 던지죠. 자, 선수류 수류탄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움직임 좋아요. 자, 국민척 탄병 바로 하나 지금 수류탄에서 처맞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고 건물에서 싸웠기 때문에 예 메딕이 달려올 일은 없습니다. 예 메딕 빈. 아 엔지니어 피오니어다. 요새 왜 헷갈리냐. 나 이름 먹어야 되나. 시청자가 쩌앙 이거 무슨 소리가 지금. 맹맹한 말을 하려면 못 받는 거야.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자 화요 아 방독 더럽다. 방독 메디, 예, 방독 타고 보자 되기. 예, 우리 한스 커피.
진짜 씨. 카쿠마 진짜 퍼킹하다. 아, 메딕 잡아주려고 했는데 엔지니어가 메딕 잡는 거는 참 메딕 잡았죠. 메딕 잡았고 예. 바로 째고 있는 모습인데 메딕 한 마리 한 명이 또 달려오고 있을 것 같아. 끝났다. 자, 이렇게 밀어냈고 국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드밴스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라이플맨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가 터져서 쪼아줘야 되는데 쪼아줘야 되는데 쪼으려면 바업을 해야 된다는 거. 바업이 안 돼 있으면은 쪼을 수 없다는 거. 자, 보병전은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이럴 것 같으면은 뭐 야전병원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지역을 발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메딕 벙커를 어떻게든 대몰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미국 예, 보급업은 안 하고 차량 기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바업이나 다른 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직 스티키밤 업그레이드도 안 되있지 싶은데. 아, 지뢰! 아, 좋죠. 아, 피오니어 사망. 지뢰 밟고 바로 사망. 좋죠. 여기 피오니어 하나 더 있네. 해설 좀 잘해. 제 해설이 만약에 불만이 있으시면은, 예, 우리 저 틴스픽 들어와 있잖아. 방송용 채널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방금 내보고 틴스픽 들어와라 해놓고 지는 안 들어오고 뭔 소리지. 같이 합시다. 오세요. 하면 되잖아. 어? 오라고 내가 틴스피까지 켜놨는데 왜 안 오는데? 내뭐 왈가왈부하 하지 말고 니가 해라. 예, 약판다, 약판은 거 보소. 주인공이 진짜. 자, 라이플맨 1업 했고요. 네, 1업 했다라는 거는 예, 이제 2업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3업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 라이플맨은 RPG를 잘해야 됩니다. 자, 메딕에서, 아, 메딕 벙커에서 지금 척탄병 한 분대만 지금 재편성 되었고요. 지금 한 분대 정도 더 재편성 되기 일보 직전일 것 같고요. 자, 전략거점 끊어주는 거 좋죠. 중화도 좀 끊어야죠, 지금. 중화도 같이 끊어야 됩니다. 자, 끊는 거 보겠고요. 자, 척탄병은 판조 시력 업그레이드 해놨어요. 해놓고, 지금 건물이 3개죠? 그럼 여기 아마 3티어나 4티어가 건설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1기하고 여기 지금, 여기 했고, 기름은 25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먹었잖아요. 이러면은 4티어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나 같아도 지금 3티어가 아니라 4티어가 거다. 자, 적어도 제노바진 정도는 돼요. 야, 씨, 젠장. 누가 저, 아, 내가 좀, 누구한테 또, 누구한테 이, 저, AD라는 또 권한을 주지. 좀 적절하게. 저런 외설적인 발언을 아예 4티어 건설됐죠. 진짜. 네, 벙커 또 짓습니다. 벙커. 더러운 벙커 또 짓습니다. 이거 아마 수리 벙커 질 것 같아요. 네, 메디 벙커 안 짓겠죠. 자, AT 배치된 모습이고, 연합이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저게 어떤 차량이나 전차 전력을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왠지 지고 있으니까 지금 AT를 뽑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AT를 뽑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은데, 차라리 바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차량이나 전차를 보고 이렇게 뽑아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고 뭐 봤다 그러면 스티키방 업그레이드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깝습니다. 나한테 줘봐. 내가 다 죽여놓을게. 예, 조용하시던 우리 리버샌드님. 예, 다치고 예, 내일 저 필리핀이가 어디고 동남아가 예, 갈 준비는 하세요. 자, 메딕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한 명 또 벌써 업어옵니다. 근데 눈물 난다. 여러분 그저 울지요. 아, 여기도 또 라이프맨 또 열심히 몰아붙이고 있고. 이제 한스커피님이 보병전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피해를 계속 받는 것 같지만은 메디펑크로 지금 피해를 지금 완화하면서 계속 시간 끌게 하는 모습. 예,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연합이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예, 안타까워요. 아, 철십자왕이 뭐고 이거. 전자 뽑을 줄 알았더만 AD 아까 봤다 이거. 와, 철십자 뽑는다 이거 뭐고 이거. 아, 전립자, 포스 쩔어요. 아, 그리고 강수. 강수 뭐 하려 쓰노? 그냥 다가가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예, 진 듯, 응, 울죠, 그죠? 그죠, 울죠. AT 뽑았는데, 4티어가 나오네. 아, 전립자 또 달려갑니다. 아, 출자를 봤으면 더더욱 바업을 해야 되는데, 예, 보병 이어. 아, 발망사 세요. 진짜. 그러나 다른 보병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거. 괜찮죠.
봄에 태풍 온다니. 왜 그래, 저거. 아, 마닐라 간다니까. 마닐라 말고 어디 간다는 거지? 필리핀, 네. 필리핀 간다니까 봄에 또 태풍 온다 보다는. 자, 74 스킨이 좀 그러네. 멋지잖아. 자, 벙커 또 짓고 있어요. 벙커 3개째. 아, 그리고, 예, 코드 파더랜드. 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쓰면서 굳히기 하고 있습니다. GG. 이렇게 게임이 끝나네요. 예. 자, 점수를 보겠습니다. 자, 흔돌려님 9126점. 네, 그리고 우리 한스커피님, 승리자죠. 13,000. 56점. 예, 한 점수 차이가 뭐 이렇게 나네요. 한 4배 정도, 4배 말고 약간 나네요. 네. 자, 보병전에서도 한스커피님이 우세했고요.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예, 거점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렇게 이겼습니다.